사이코패스 다이어리.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박성훈입니다. 사이코패스 다이어리라는 드라마에서 감독 100%의 사이코패스 서인 역할을 맡아서 연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이어리의 주인인 역할을 맡아서 연기하다 보니까 촬영 현장에서 다이어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이라는 닦구, 사이코패스 다이어리 꾸미기, 줄여서 사페 닦구, 이제 시작해 본 닦구. 러슬리를 제가 먼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안 적혀 있어서 날짜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12월에 가장 큰 계획, 사이코패스 다이어리를 무사히 촬영하는 거죠. 종이를 가위로 자르는 게 얼마나 좋은지. 가위로는 거의 삼겹살을 자르는 게 12월은 사이코패스 다이어리와 11월 1일 날 인력을 구매하면 증정되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붙여볼까요? 제가 식당에 밥 먹으러 갔기 때문에 주황장 스티커. 시간이 되면 밥 못 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촬영 중간에 텀이 좀 생겨서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모나미 팬 매니아라가지고 모나미 팬을 굳이 좋아하고 선생님과 작품인 모나미 내 친구 내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그거요. TMI 26일 개봉입니다. 크리스마스 찍고 저는 되게 아 저는 세자 2항 세종의 아들이고요. 부대 문종이 되는 영화로 확인하시죠. 아~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를 좋아했어요. 허진호 감독님과 한석규 선배님이 8월의 크리스마스 이후에 두 분이 다시 만나서 작품 만드신 게 바로 이 청문회였습니다. 직접 가져온 게 있어요. 아까 그 보여드린 할머니 스티커랑 팬분들이 선물해 주신 건데 천문 가자 스티커가 있었네. 아이 라임이 맞잖아요. 천문 이거 좀 넘치네. 이거 넘치면 어때? 틀을 깨는 거지. 괜찮아. 자신감을 가져. 마리를 KBS 연기대상 작년에 감사하게도 수상을 해가지고 원래 이 전회 수상자가 다음 해 시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오지만 이것도 선 틀을 깨는 거지. 그래서 말씀드렸던 순수 인테였거든요. 오늘 스티커가 있어서 오늘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많아 보이는 걸로. 지금 이거 시작한 이래 제 가장 큰 한바구음을 시킨 것 같은데 중요한 일정이니까. 아 그리고 저 성탄절이잖아. 여기서 과감하게 이런 틀을 깨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숫자를 지금 방송하는 날 내가 뭔 스티커를 좀 붙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괜찮은데? 이것도 괜찮아. 약간 겹쳐지네. 그렇지. 성년회가 있었어요. 아직
그래도 저는 촬영 일정과 이 시사회 때문에 참석이 못했지만 안타까우시죠? 대표님 저 아니시죠? 촬영 중간에 이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몰랐던 맛집을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그저 개인적으로 맛집 리스트를 갖고 있어가지고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렇게. 아 근데 이거를 이 검색창에 검색하면은 기성세대고 맛집 검색할 때 이 SNS에 검색하면은 요즘 사람이라 그랬는데 저는 검색창 아 그래 이거는 맛집에다 빗줄장 느낌도 있겠지. 시작하고 있어. 김치찌개 빗줄장 떴다 미쳤어 그랬더라고. 지금 사이코패스 다이에서 다이어리에서 미친 와우 사이코패스가 나오니까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떠올려 보다 보니까 뭔가 바쁜 일상 속에 좀 차분히 정리가 되고 보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 원하시는 바 다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 사이코패스 다이어리 금방 사수해주세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